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뇌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뜻의 지배를 받잖아. 네. 좋은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뜻의 지배를 받습니다. 뜻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뜻은 뜻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 아닙니까? 아,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다. 자, 이 유전자를 끄고 망가뜨리는 뜻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자, 생명은 무엇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사랑이고. 사망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고. 세상은 이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조건적이면, 서로가 조건적이면 싸움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욕하고. 그것이 바로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이기심,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것이 지배하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한다는 것은 아하, 진리는 생명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뇌파가 생명파, 알파파 이쪽에서는 경쟁, 싸움, 그렇죠. 증오, 분노, 베타파나 감마파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가 되고 유전자에 결국 사망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초래했다가도 지금부터 뭐가 들어오면? 즉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파가 들어오면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이게 이론적 근간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없으면 뉴스타트는 될 수가 없어. 근데 생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반드시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그 기본 여건이 뭐다? 아, 38도라는 온도다. 왜 그게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기본 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란은 그 계란 한 개 안에 그 기본 여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게 계란 안에 보면. 심지어는 공기 주머니까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계란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여기 공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그 요 공기만 있으면 안에서 병아리가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공기예요. 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안에 물도 다 있고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고, 예, 예, 다 공기까지 준비되어 있어. 근데 외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뭐만 있으면 돼? 온도만 있으면 돼. 딱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는 온도가 있고, 그 온도가 이제 여건이 갖춰지면 뭐가 와요? 생명이 착 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와서 요 유전자에 계획된 대로 병아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21일 동안 기적. 이 한 물질이 그렇죠. 뭐 흰자는 단백질이고. 뭐, 여기 이제 비타민도 들어있고, 광물질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이 계란이 아주, 건강식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네. 저도 오랫동안 계란 절대로 안 먹었어. 특히 뭐, 계란 먹을 때는 노른자 빼고 주세요. 이래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계란 노른자의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란을 이 건강식에서 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계란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놀라운 그 계란에 노른자에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짜로 계란을 먹으면 계란으로 말미암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누가 했어? 그리고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 실험을 해보니까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많은 영양학자들이 비판했어요. 그 실험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다시 재실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도 실험을 해보니까 계란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쑥 올라가는 일은 뭐예요? 없는 거라. 그 하기야, 여러분. 병아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곤란하지.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계란 안에는 레시친이라는 그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계란은 참 건강한 식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제 계란을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참,
그래서 계란을 뉴스타트에서는 통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2부 세미나 할 때는 이제 그 소풍을 그 주전 계곡 그 양양 오색에 있는 그로 이제 가면 거기에 기가 막힌 산채 비빔밥집이 있어요. 아주 그 맛이 그 비빔밥 먹고 뭐 맛없다는 사람 지금 본 일이 없어요. 거기 이제 통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하겠냐?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사람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식물부터 콩. 자 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콩도 여기 씨눈이 있어요. 씨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씨눈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북경 가서 강의를 해볼까 씨눈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리고 통역한 중국말로 통역하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어는 이거를 씨눈이라 그러지 않고 이빨이라고 그런대요. 우습잖아 우리는. 우리에게는 씨눈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이빨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떡잎이 싹이 나와. 예. 이거를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빨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발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중국 손 들어줬다. 씨는 하기야 이거 가지고 뭐 텔레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란 말은 거짓말이지. 이제 이빨이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씨눈이 바로 뭡니까?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유전자. 예. 무슨 뭐 하는 유전자? 뭐 만드는 유전자?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는데, 이 콩은 지금 현재 딱 콩 한 알이 있을 때, 내 손바닥 위에 지금 콩 한 개가 있다. 이 콩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죽어있어요? 살아있다, 손 들고. 예. 자, 이 사람들은 콩 썩는 걸 못 봐서 그래. 아시겠죠? 이게 생명 개념이 아직도 약해요. 그래서 이 콩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러나 일단 콩나무가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썩어요. 그래서, 자,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요. 그렇죠? 안 썩는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도록 얼어 있거나 냉동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거나 그럴 때만 안 썩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딱 오면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떡잎 만드는 유전자가 떡잎을.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
떡잎 유전자 2번. 그다음에 3번 유전자는 뭐를 올려요? 줄기를 올립니다. 3번. 그다음에 가지 유전자가 있어. 그 가지를 쳐. 그럼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네, 잎사귀가 나와. 아, 잎사귀 유전자는 5번. 그다음에 뭐가 펴요? 꽃이 피게 순서대로 딱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딱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런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현상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발현. 우린 뉴스타트 하신 것처럼 쉽게 켜진다. 자, 그 다음 꽃 피우는 유전자는 6번. 그 다음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예, 열매를 맺습니다. 예, 7번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이 오면 드디어 이 콩 씨 한 개가 뭐가 돼요? 콩 나무가 돼. 열매를 맺는 콩나무로 만드는 계획, 프로그램에 씨는 한 개 탁 DNA 염기 서열 글자로 탁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유전자에 뭐가 와야 돼?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오도록 하는 데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콩 씨는 속에 있는 유전자에 생명이 와서 이렇게 유전자에 입력된 대로, 계획된 대로 콩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생명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생명을 보조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요, 이 군것질, 애들 군것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군것질 못하니까 항상 배가 고팠어. 그래가지고 군것질거리로 콩을 가끔 볶아 먹었어. 그래서 콩이 이제 주머니에도 있었고, 그런데. 가끔 주머니에서 콩을 꺼내. 얘들은 왜 내 주머니에서는 왜 싹이 안 틀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싹이 안 트지? 근데 이것들을 뭐예요? 이제 땅을 파고 딱 심, 뭐, 그래서 물 주면 이것들이 뭐예요? 싹이 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콩이 뭘 아는 거 같잖아. 그렇죠. 콩이 상구 주머니, 호주머니 속이나 상구 책상 서랍 속에 있으면, 아,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조건이 안 맞아. 싹 안 낼 거야. 그리고 흙 파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는 헐기네. 그러는 거 같았어. 그 콩이 알고 콩쥐가 뭐야. 혼자서 싹 내고 그런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 방식을 무슨 주의 사상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콩본주의 사상이라고. 왜 콩이 콩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돼? 뭐를 모르면?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면 다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온 세상은 무슨 사상에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 그 생명의 존재를 모르면 인간이 최고야. 우리 다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한 단계 더 영적 차원으로, 생명 차원으로 올라가면, 아하, 인간이 하는 거 진짜 별거 없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뿌리 만들고 떡잎 만들고 줄기 올리고 가지 치고 잎사귀 내고 그래서 잎사귀 만든 유전자, 다 꽃 피는 유전자, 다 열매 맺는 유전자 이것들을 생명이 와서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콩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자, 기본 여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생명이 와서 이거를 성취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생육하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생육 번성이라고 합니다. 생육은 살아나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생육. 그다음에 번성은 뭐예요? 네,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번성. 그래서 생육 번성은 뭐가 와서 한다? 네, 생명이 와서 한다. 뭐가 잘 갖춰져 있을 때?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을 주면 생육 번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뭐라고 대체해서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복을 줘. 예. 네. 하나님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래서 복은 뭐예요, 결국? 네, 복. 성경에 나온 복은 뭐라고? 생명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리죠. 성경.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은 굉장히 근사한 말이에요. 뭐 사업 잘 되라, 승진하시라, 뭐 이런 따위가 아니고 뭐예요? 새해는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너무 세속적으로 복을 완전히 뭐요? 세속화 시켜가지고 생명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 돈 잘 벌세요.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식,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그 왜? 교회일지라도 복이 무엇인 것을 몰라? 생명인 것을 몰라.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은 엄청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자, 그러면 기본 여건은 뭔가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면 콩 한 개 속에 들어 있는 요만큼의 영양소 가지고는 이 나무가 될 수가 있었어. 예, 원료가 훨씬 부족해. 그래서 계란은 뿌리를 안 내리지만 왜?
계란은 병아리 한 마리 될 원료가 재료가 그 계란 한 개 안에 충분히 들어 있어서 뿌리 만드는 거 없어요. 계란에 뿌리가 나면 참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콩은 이 조그만한 콩 하나 속에 들어 있는 그 재료, 그 원료를 가지고 이런 큰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뿌리부터 내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자, 그래서 그 뿌리를 내려서 어디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야 돼?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자, 우리 인간도 영양이 필요해야 하네요. 예, 계속 먹어야 돼요. 자, 영양. 그래서 영양을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nutrition 해서 N, nutrition.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땅을 파고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흙 속에 심으면 너무 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반드시 뭐를 줘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물은 기본 여건에 불과한 거지,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물 주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이러니까, 야, 이 물은 생명이네. 이렇게 오인을 한 거야. 자, 물. 물은 water. 자, 그냥 흙에 심으면 놓고 물을 안 주면 생명이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생명이 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기본 여건이 뭐예요? 안 돼. 와서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생명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기본 여건을 딱 맞춰 놓으면 생명이. 그래서 물을 줘야 돼. 여러분, 계란에 생명이 계란을 38도로 다 유지시켜도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병아리가 안 되고 썩어버려요. 예. 네. 계란이 안 되고 썩어버린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정란인 대답도 맞긴 맞는데,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무정란이니까 생명이 안 와서 썩지. 그렇죠. 예. 네. 무정란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일단 안 썩어. 그러니까 무정란은 썩는데 왜? 생명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막 계란 전문가가 있다 합시다. 계란 전문가가 계란의 외형을 보고 요거는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느 것은 유정란, 무정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노른자에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뭐 노른자에 있는 뭐 유전자를 끄집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이 계란은 엄마 유전자밖에 없고 아빠 유전자는 뭐예요? 없구나. 수정이 되지 않는 무정란이구나. 정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란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현미경으로 보고 계란을 깨가지고, 계란, 그 깨버리면 이제 그 계란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계란 후라이 해 먹어야지. 근데
근데 누구는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는 38도라는 기본 여건은 구비됐지만 거기에다 무정란에다가 생명을 넣어줘 봐야 병아리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거는 생명을 안 주니까 결국 무정란은 썩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안 오니까. 그치. 그렇게, 이런 관점을 무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아까 했잖아. 콩본주의. 예. 네. 이제 저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고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 네. 그 생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얽히고 설켰고 복잡했던 문제가요. 촥! 교통정리가 되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신본주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현미경으로 검사 안 해봐도, 뭐예요? 이미 외부에서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전지전능성이다. 뭐, 그것만 봐도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서 우리 유전자를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고 계시고, 만약 우리가 병이 나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뭐 박수 안 치기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뭐요? 생명이 뭐요? 있다라고 외치시죠. 생명이 있구나. 생명. 이래서 우리는 새 세상을, 와.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세상,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비가 말입니다. 애벌레. 때를 지나서, 이제, 잎사귀를 실컷 갉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번데기가 돼야 돼. 번데기가 되려면, 그 번데기를 보호하는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고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요? 자기 꽃을 만들어요. 아주 희한하죠.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앉아. 들어앉는데 자 들어앉아 앉으면 그 꽃이 캄캄한 꽃이 안에서 점점 그 번데기가 뭘로 변해요? 나비로 변해갑니다. 번데기에는 날개도 없었는데 날개가 생기기 시작해요. 번데기에는 이런 꿀 빨아먹는 혀도 없었는데. 근데 번데기는 그거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고 있대. 생명이 번데기를 나비로 다시 변형시키고 있다, 그지? 여러분, 우리의 번데기는 뭐예요? 우리의 고치는 뭐예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선입견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갇혀서 강강. 생명을 주시는 분은 지금 번데기를 뭐로 만들고 있는데?
남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그 신앙,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 없이 받아들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해? 내가 흘린 피로 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은 내 거가 됐다고. 내 거가 됐다. 자, 왜 일단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내 거로 만들기 위한 뭐예요? 피입니다. 그 값이에요, 값. 그래서 너희들이 이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뭐예요? 내 거다. 내 거다. 왜 일단 내 거로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만들어? 왜 내 거로 만들어? 일단. 자,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정말 최고의 위치에다가 최고의 디자인을 해서 집을 멋들어지게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버렸어. 팔고. 미국을 갔다가 한 50년 후에 돌아오니까 엉망이야. 다 허물어지고 그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근데 건축가는 그 집을 다시 뭐예요?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 허물어져가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집을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근본적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냐 하면 그 허물어져 가는 집이 다시 누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지는 모르지. 그 집이 알아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오면, 재건축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이거 내가 살만한 집인가 아닌가 조사해보고, 내 걸로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심판 교리라 그래. 아시겠죠? 그 교리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안식일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와.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에 있는 동안에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성경에 있는데 일단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본래 지었던 집인데 허물어졌으니까 이거를 재건축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어. 그래서 허물어진 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거야. 그것이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히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하나님이 재건축하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샀습니다. 잘 안 믿겨요.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일단 샀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있어 없어. 아직도 이거 영 형편 없어. 여러분이 뭐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뭐 본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뭐 자녀가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 왜 아직도 아직도 그 우리 집사람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 이 경상도 남자가 여자 고집에는 항상 열 받아요. 뭐 경상도 남자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남자는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고집이 탁 나오면 이러다가도 이래 가지고나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성질, 성깔 이런 거를 다 없애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와서 살면서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들어와서. 그게 뭐냐고 하면 번데기를 고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번데기는 몰라. 캄캄해서 번데기는 자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번데기를 나비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 나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고치 안에 있으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를 쫙 변화시켜서 나중에 난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몰라.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나비가 잘 돼 가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갖춰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뉴 스타트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비가 다 됐어. 나비가 다 돼도 이 번데기는 자기가 나비가 다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해달라? 믿기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으면, 야, 그걸 진짜로 믿으면 신나요, 안 나요? 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봐. 번데기, 내가 번데기를 고체 안에서 나비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번데기가 지금 자기 세상은 고체 안밖에 안 돼. 캄캄한. 근데 번데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비가 되면. 그 번데기 자기가 나비가 되는 줄도 몰라.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연구를 해보면 이게 나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한 교훈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런다. 거룩하게 만들면 너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번데기 안에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번데기가 나비가 다 돼버렸어. 번데기가. 그럼 번데기는 몰라. 자기가 나비인 줄도. 그럼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치 안에서 날개 있으면 뭐해? 나비는 고치 안에서는 살 수가 뭐예요? 없어. 나비가 됐으면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게? 나가는 방법도 창조주가 이미 다 계획해놨어. 자, 나가려면 그 딱딱한 고치에 뭐를 내야 돼? 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구멍을. 그 구멍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딱딱한 고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걸 용해시켜서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비 그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고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되면요, 나비가 괜히 그 나비 입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비는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자꾸 어떻게 하게? 고치 있으면 고치 벽, 이 손바닥에 고치 벽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자꾸 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자꾸 닦아. 근데 그게 끈적끈적한 액체 속에 고치를 녹이는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얇아지는 거야, 고치가. 그러면 빛이 들어와. 어? 세상에 이렇게 환해. 저 바깥에 뭐가 있을까? 그걸 또 닦아. 바늘 구멍만한 꽃. 구멍이. 그 자꾸 나오니까 또 닦아. 구멍이 점점 커져. 커지니까 이 나비가 어떻게 해? 자기는 어떤 공간이란 게 이 고치 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깥에도 뭐예요? 공간이 있는 거야. 나가고 싶어. 그쪽이 그 바깥이 훨씬 좋아. 환하고 안에는 깜깜했는데 그래서 나비가 자기가 나비인 줄도 모르는 나비가 구멍을 어떻게 머리를 들이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예. 힘들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탁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뭐 이러고 싶어? 그래서 쫙 해보니까 뭐예요? 와, 날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공중에 붕 떠. 우와! 이야, 그 푸른 천공에 와! 보니까 뭐야? 꿀향기가 나. 어디 가보니까 하 이쁜 꽃이 피었어. 막 황홀해 죽겠다. 와, 가보니까 맛있다.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런 해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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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고치 안의 세상이야. 아시겠죠? 그
그래서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하늘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안에 하늘이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걸 관찰하면서 야 이거 빠져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가위를 가져와가지고요. 그 구멍을 조금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힘 안 들고 어떻게? 쑥 빠져나왔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 못 날게? 날개가 너무 약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비들이 이러는 동안에 근육이 발달하고 신경이 발달하고 모세혈관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힘들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질병, 특히 암이라는 구멍을 지금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게 해탈 과정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난 완전히 딴 세계를 맛보는, 거듭, 다시 태어난, 예. 번데기 꽃이 속에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그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질병만의 치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여러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창조주의 그 뜻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속. 혹은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게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을 구속 또는 대속. 대속은 내가 갚아야 될 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뭐 하려고? 재건축하려고. 재건축해가 누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 속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진리는 이 자연계를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진리의 소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치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암이라는 구멍을 힘들지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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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섭리라 그래, 섭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어. 그래서 물을 줬어. 그래서 햇빛을 안 보이고 깜깜한 벽장 안에다 집어넣어놨어. 어떻게 되게 콩이? 콩 썩어요. 왜 썩어요?
예? 네? 제가 좀 생명 본위로 생각 좀 하라 그러잖아. 자꾸 왜 여건 본위로 생각해? 그러니까 햇빛이 안 오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이 안 와서 썩어. 응?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햇빛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냥 해가 하늘에 그냥 뭐 할 일 없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 특히 날씨 좋은 날, 이야, 해가 너무너무 좋다. 햇빛이 너무너무 좋구나. 하늘이 이렇게 푸르구나.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만끽하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이 내 유전자를 켜는데, 그렇죠. 다 도움이 되게 있어요. 그 기본 여건들. 그래서, 이야, 참 날씨 좋다. 이야, 하늘이 이렇게 푸를 수가 없구나. 이런, 그런 거를 자꾸 느끼지, 느낄 시간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햇빛.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이 절제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라면 많이 먹어라. 아닙니다. 좋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지. 아직도 이 생명 본위가 안 되어 있다고 생본주의가 이게 깔리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맑은 공기, 그렇죠. 물, 이런 거.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 너무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산소가 중요해. 산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좋게, 안 좋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우리가 물질로서, 영양소로서 좋은 거야, 이거. 비싼 거야. 그걸 많이 먹어.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방에 냉장고 안에 그런 게 있다면, 하루에 두 번 먹고 세 번 먹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요. 그렇게 자꾸 계속, 그러면 세상에 그거 살 돈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생명만은 이거는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절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 식사종이 쳤다, 자 접시를 들었다, 수저를 들었다, 반찬을 뜨기 시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누가 뭐라 안 그럽디까? 그거 너무 많지 않아? 안 그럽디까? 욕심 좀 내지 마. 절제해.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뜰 때는 뭣도 모르고 왕창 떴다가 이제 앉아서 잡수해보면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수저를 그만 놓지. 그런 그 절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분도 결국 누구예요? 생명. 그래서 아주 알맞게 섭취하도록 해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출 때 왜? 생명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만큼 딱 되면 뭐예요? 끝나요. 그런데 동물 중에도
어떤 동물이 자기 먹을 양을 모르고 더 이상 먹고 쓰러지고 탈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말. 말은 자연산 말은 절대 안 그럽니다. 무슨 말만 그래요? 경마용 말. 경마용 말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거든. 달리기 싫어.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붙어가지고 닦아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말들은 이 그 항상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스트레스에 꽉 쌓이면 그 생명파를 생명을 잘 느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와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 밥맛 떨어져. 스트레스 받으면요 건강식 밥맛 떨어져. 그리고 상 뒤에 엎어버리고 그 밥 먹는 옆에서 마누라가 자꾸 깐족거리면 밥맛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마누라 그렇게 맛있게 성성들이 해준 것 딱 상 엎어버리고 에이씨 뭐나 나가서 뭐나 한잔 해야 되겠다. 소주나 한잔 해야 돼. 이렇게 파괴적이 돼. 그래서 절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절제도 다 그 사랑 속에서 평화 속에서 진선미 속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절제를 T, temper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기. 그 이제 공기도 여러분이 야 산소가 좋다며 실컷 산소를 들이마시자 하면 여러분 쓰러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가 심호흡을 잘 못합니다. 숨을 충분히 못 쉬어요. 왜? 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는 숨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면 그 스트레스가 숨 막히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있을 때, 하, 아름답다. 그러면 애 안 써도 뭐예요? 자연이, 와, 공기도 좋다. 이렇게 자연이 심호흡을 하고 싶어져.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면 호흡도 자연히 심호흡을 하고 싶어져. 그런데 베타파가 돼 있으면 뭐요? 가만히 있어 봐. 그러니까 숨을 죽이게 돼.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가만히 있어 봐. 따져보고. 근데 그렇게 맨날 살다가 보면 숨 막히는 삶이야. 그런 삶을 숨 막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라 그래요? 야, 숨 좀 쉬고 사, 쉬자. 숨 좀 쉬자. 예, 숨 좀 쉬자. 그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숨 막히게 살았다. 그래서 그만큼 숨이 막힐 때는 산소 공급이 극도로 부족해져서, 모든 세포들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꽉 받아서 암세포로 변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투병을 하시는 동안은 알파파로 만들고 숨도 어떻게 하, 그래서 산책하시면서 하, 야 심호흡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 여자들은 심호흡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책하시면서도 뭐 이게 말해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시지 마시고 자 심호. 그래서 공기 에어. 자 그래서 콩은 문제가 생기면 무슨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예 누스타 프로그램. 콩은 사람보다 자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그래서 동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육체, 동물, 운동, 엑서사이즈. 여러분, 사자, 뭐 이런 거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래서 유전자 서서히 꺼지는데, 제일 빨리 꺼지는 유전자가 생식에 관여하는, 즉 생육하고 뭐요? 번성시키는. 우리가 임신하는데 그 새끼를 베고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합작해서 해요. 그래서 이 운동 부족이 딱 되면 먼저 생식 유전자부터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적인 욕구가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끼를 가지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자의 정자를 빼내고 암사자의 난자를 빼내서 시험관 애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애들이 안 해요. 동물원에서. 왜? 생각이 없어. 왜? 성호르몬 유전자들이 다 꺼졌으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비아그라보다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무리 이쁜 암사자를 수사자 방에 데려다 놔도 수사자 관심이 없어. 야, 너 뭐하니 여기서? 그럼 암사자도 뭐라 그래요? 몰라. 그래요. 잊어버려. 그래서 이 사자들도요, 여러분, 맹렬하게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냥에 나서잖아요.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다섯 번 시도하면 뭐예요? 한 번 성공하네. 그러니까 다섯 번을 실컷 운동하고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 꼭 규칙적으로 절대로 뭐예요? 뭐를 어기지 말고 절제 원칙 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은 운동에 그냥 신들려가지고, 막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결국 잘 나왔는데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니까. 자, 그래서 운동.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니까, 동물들은 피곤해지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휴식을 해줘야 돼. 그래서 피로가 쌓인다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휴식을 res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병이 나면 뭐만 해주면 돼? 콩은 new start. 동물은 new start만 해주면 돼. 동물들은 맨 마지막 뭐예요? 신뢰. 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 Trust. 그래서 동물들이 병이 났다고 해서 뭐 뉴스타 센터를 만들어서 강인을 해봐야 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필요해? 신뢰가 필요해.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딱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신뢰. 신뢰가 없으면 유전자 안 켜져요. 그래서 동물들은 벌써 지적 수준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신뢰까지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런 여건, 기본 여건만 어떻게 갖춰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신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교회 한 번도 댕겨본 일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참 과거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셨다?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허물어져 가는 집을 이미 사서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뭐요? 신뢰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소유권을 확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나비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는 결국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우리가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을 갖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 있구나? 생명이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본위, 생명본위의 사고방식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자, 투병 중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의 날개를 가장 건강한 날개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정말 하늘, 푸른 창공,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뭐예요?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투병, 이 뉴 스타트로 투병하는 투병 과정을 여러분, 나는 어쩌다가 팔자도 이렇게 사놔가지고 이런 풀만 먹게 됐냐, 갈비도 못 듣고 이렇게 싸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것이야말로,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이 기간, 이 과정이야말로 정말 내가 나비가 뭐예요? 되나? 근데 저기 저 두 젊은 부부 있잖아요. 예. 네. 저 부부는 아픈데도 없는데 왔어. 이상하다. 두 분 보니까 아픈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왔냐 보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뉴 스타트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과연 이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러 왔대요. 여러분. 예, 대성이야. 이런 걸 대박이라 그래, 그렇죠? 들은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뉴스타트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해탈이란 말은 멋지죠, 그렇죠? 해탈. 성경에서는 해탈을, 성경에서는 해탈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의 성경적 원어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 성경적으로 그 원어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로부터 뭐가 와서 생명이 와서 그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전혀 몰랐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그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면 이 속에 천국, 하늘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그 속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생은 이 꽃이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참 암에 걸려서 고생들 하고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것은 꽃이의 세상 안에서 얘기고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것은 뭐요? 꽃이에서부터 하늘로, 그렇죠? 하늘로 지금 해탈을 하고 있는,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과정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즐겁게 생명이 있다, 화이팅을 외치면서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